안녕하세요. 김진경의 쉬운 코드 찬송가 저자 김진경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코드에 대해서 배워가시면서 찬송가 200곡을 1번부터 한 곡 한 곡 함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코드란 무엇인지 오늘 서론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코드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음들이 서로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를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음계,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다장조, 일단 다장, 여러분 다장조가 뭐지요? 플랫과 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장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다장조의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CDEFGABC 음으로 되어 있지요. 예, 도는 싱거 아시죠? 레는 티. 네, 요게 아직 매치가 되지 않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F, G, A, B, C를 먼저 영어로 공부를 하시고. 왜 우리가 다장조라고 하냐면요. 이 다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도가 한국말로 다예요. 그래서 다라마바사 가나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음악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시죠? 제가 C 코드를 배우니까 C 메이저 그 키하고 헷갈리실지 모르니까 다장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터벌이라는 거를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인터벌이란 두 개의 음들의 사이에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하고 레는 2도, 도하고 미는 3도, 이렇게 얘기해요. 도하고 파는 하나, 둘, 셋, 넷, 4도, 도하고 솔은 5도, 도하고 라는 6도, 7도, 8도. 네, 이렇게 서로의 거리를, 음의 사이의 거리를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코드는 도에서, 그러니까 C에서 3도 위로 올라가고, 또 미에서 또 3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3도의 간격으로 쌓아 올린 것들을 삼화음, 세 개로 되어 있는 코드, 삼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C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C에서 미, 솔, 도미솔, 그죠? 도미솔. 서로 3도 간격이죠? 네. 아래에 있는 음이 돈데, 이게 영어로 C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근음을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C 코드. D에서부터 D, F, A, 레파라 만들어졌죠? D 코드라고 부릅니다. 2부터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코드 E 코드. F부터 3도씩 쌓아 올렸더니 F 코드. G 코드. A 코드. B 코드. 네, 이렇게 C 코드로 다시 옵니다. 자, 왼손으로 대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왼손으로 코드를 치거든요. 삼화음, 그죠? 그래서 3도 간격으로 쌓아 올린 것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코드는요, 어떠세요? 되게 소리가 밝지요? 그런데 어떠세요? 조금 무겁죠? 어둡고. 네, 그래서 그 코드의 소리 잘 들어보시면 밝은 것들은 장조, 메이저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C는 C 메이저 코드. 그래서 C 메이저는 옆에 아무것도 안써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C 위에 이렇게 보면은 아, 얘는 C 메이저 코드구나. 그리고 메이저도 생략을 해요. 그래서 C 코드. C 코드 하면은 우리가 C 메이저 코드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small m, 작은 m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D 코드지만 D 마이너 코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D 마이너 단조라는 거예요. 단조. E도 E 마이너예요. 네, 이거를 또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하자면 반음이 어디에 있는지의 관계, 그것도 다 음의 사이의 간격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네, 일단은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우리가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요, B는 반음이 다 섞여 있어서 메이저도 아니고 마이너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미니시 코드라는 건데 얘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C, F, G 세 개가 메이저예요. 그래서 C 코드, F 코드, G 코드 세 개가 메이저 코드가 되고 자 마이너는요 D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 세 개, 세 개씩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여섯 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자 악보를 보시면 C 코드, F 코드, G 코드 이게 바로 주요 사마음이에요. 어디에서? 다장조에서. 세 가지의 코드로 얼마든지 다장주의 노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코드가 주요 사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코드가 주요를 거의 이룹니다. 그 곡에.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세븐 코드가 있어요. 세븐 코드란 일곱 번째 솔실의 G 코드에서 일곱 번째 음을 더해준 거를 바로 세븐 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븐 코드는 몇 가지 네 개의 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세븐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G 세븐을 솔실의 파인데 세븐은 5도 음을 주로 생략을 해요. 그래서 솔시파 아니면 시도 생략을 가능해요. 그래서 솔레파라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솔시파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 코드가 도미솔이잖아요. 이 도미솔을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미솔도로 이 아래에 있는 도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 바꿈 하음 그렇게 해서 미솔도 자 아래에 있는 미도 하나 더 올려볼까요? 솔도미가 되죠? 이것 또한 역시 C코드예요. 솔을 또 올리니까 다시 도미솔이 돼요. 결국 세 가지의 모양으로 다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다 같은 C코드라는 거. 하지만 성격이 도, C가 저 제일 밑에 오는 거는 아주 스트롱해요. 그래서 강한 성격이 있지만 자리를 하나씩 바꿔주면서 좀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C코드는 여러분 도미솔로 외우시고 F코드는요 이 도를 아래로 내려서 도파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도파라 도미솔에서 도파라. 예. 자, 그 다음에 G 코드. G 코드는 어떻게 해요? 이 레하고 C를 아래로 내려서 C 레 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칠 거예요. C 레 솔. 그 다음에 G7은요 C 파 솔로 칠 거예요. 레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네, 레가 생략이 되고 자리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제까지 제가 많이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그냥 일단 외우시면 돼요. 다장조 앞으로 우리가 60곡을 칠 거거든요.
거기에 주함이 요 네 가지가 나와요. 이것만 잘 외워 놓으시면 돼요. 도미솔, 손가락 번호가 5번, 새끼손가락이 5번이죠. 가운데 3번, 엄지손가락 1번. 도미솔, F는요, 이렇게 도파라 1, 2, 5를 사용하셔서 도파라로 외워주시고요. 자, G코드가 나오면 시레솔로 치시면 돼요. 시레솔. 그 다음에 G7이 나오면 가운데 레를 8로 올려갖고 손가락 번호 2번을 사용하셔서 시, 파, 솔. 간단하지요? 앞에 있는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C, F, G, G7.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60곡을 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왼손에 코드 C가 나오면 도미솔, F가 나오면 도파라, G가 나오면 시레솔, G7이 나오면 시파솔. 자리를 바꿔줬더니 손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죠? 여기서 한 음 아니면 두 음을 바꿔주면 네,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네 가지 코드. 결국은 세 가지 코드지만 G하고 G7, 7까지 합해갖고 네, 네 가지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연습을 왼손으로만 일단 하시면 돼요. 오른손은 우리가 멜로디를 칠 거니까요. 네, 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자, 우리 다음 시간에 1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